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그 장관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서행성 변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 말은 대장이 이제 관략근을 적당히 수축을 해서 대변을 이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그 이제 대변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게 되면은 수분 흡수가 아주 그냥 100%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변이 딱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변비가 발생하는 것이 서행성 변비가 되겠고, 이제 배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배변 습관에 대한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화장실에 오래 있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힘주기에서 대변이 그 직장하고 S상 결장이라고 저희 부르는 그런 이제 항문하고 가까운 부위까지는 잘 내려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자연분만 중에 분만 손상 같은 경우 있는 경우에는 직장 점막에 좀 손상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절하게 수축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식으로 해서 이제 골반 저쪽에 기능 쪽에 이런 이제 기능 부전이 있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제 크게 배출형 변비로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겠습니다. 환경적인 원인, 그다음에 물론 배변 습관의 변화, 운동량 저하, 불규칙한 식사에 의해서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좀 시간이 경과되면은 그렇게 되면 장 운동의 저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최근에 뭐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교감신경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감신경 자체는 주로 위장관 활동을 위장관의 활동을 좀 저하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호르몬 분비가 좀 문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될수 있겠습니다. 서행성 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장 운동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되는데 역시 처음에는 뭐 식사량을 늘리거나 또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이제 운동을 통해서 약간 대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생활 습관 변화로부터 저희가 쉽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그것도 이제 경과가 오래된 경우에는 이제 그걸로 그러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장 운동 기능을 좀 좋게 해주는 약제라든지 대변에 좀 수분을 양을 증가시키는 그 일반 약제로서 조절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배출형 장애 변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그런 이제 환자한테 그 대변 습관을 적절하게 하는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대변을 볼수 있습니다. 해서 본인 스스로가 모니터를 보면서 내가 배변 습관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배변을 보는 훈련을 통해서 할수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